지난 5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인축제준비위원회 모임. 이날의 제일 큰 관심사는 대규모의 먹기 대회. 국제적인 먹기 대회를 주관해오는 에메리와 손을 잡고 전국적인 규모의 먹기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에메리는 1997년부터 세계 각곳에서 각종 먹기 대회를 개최해오며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핫도그, 당날개, 랍스터 등의 음식이 주로 경연 음식으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회에선 김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건강 음식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김치가 새롭게 조명될 전망입니다. A kimchi eating contest, you're going to get huge coverage. I think people are going to respond to that because there's a lyrical element to the word kimchi and there is a cultural element to it. There's a little mystery to it. People don't really know what it is. So I think that alone is actually going to enhance what we do. 김치 먹기 대회는 무게로 측정해 우승자를 가리며 프로와 아마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식신, 한국계 소냐 토마스 씨의 참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46살의 토마스 씨는 지난해 에메리의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10분 안에 45개의 핫도그를 먹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피트 5인치에 100파운드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격의 토마스 씨. 독검이라는 별명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각종 먹기 대회에 출전해 우승 상금과 트로피를 챙기고 있습니다. 연인은 6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시카고의 유명 거리 축제로 자리 잡은 한인 축제. 올해는 한식 김치의 먹기 대회로 더 큰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